대비가 잘안돼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무인기잖아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 국방부 지역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 유행 중에 가장 큰 테러 유행이 뭡니까? 무인기에 폭발물을 싣고 테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요새 위협 중에? 북한의 위협 중에 지금 평시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그 대비가 잘안돼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무인기잖아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 국방부 지역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청와대는 아주 그래도 많이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 대통령이 가 있는데 무인기에 의해서 폭격을 한다든가 테러가 일어나면 안보 공백 아닌가요? 그리고 한남동 공간에 간절을 쓴다고 했어요. 육군 총장 공간을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무인기 대비라든가 공중 위협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잖아요.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합참이 밝혔습니다. 하늘이 뻥 뚫리던 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7일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남쪽을 돌고 가는 동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거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5월 2일 북한의 무인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무인기가 내려왔다가 그날 5시간 이후 추락을 합니다. 그로부터 37일이 지난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무인기를 찾게 된 겁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두 번째, 국방부가 26일 비행금지 구역 그걸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벌써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40년간 군생활 하면서 지도를 어지간히 본 서울 시민입니다만은 10월 28일 국방위 보고자료를 보고 30분 만에 용산을 어디 다녀가고 종로구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알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김 의원님의 신통력에 존경합니다. 출신 여당 의원은 북 외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입니다. 문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 바랍니다.